진도 홍주의 비밀스러운 빛깔을 만들어주는 건 토종약초 지친데 생산량이 크게 부족합니다. 농사짓기가 까다롭기 때문인데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이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리와 쌀을 발효해 만드는 전통주인 진도 홍주. 증류된 맑은 술을 토종약초 지치에 통과시킨 뒤에야 홍주만의 붉은 빛깔로 바뀝니다. 홍주 원료로 필요한 지치는 연간 30톤가량. 홍주의 고향 진도군에서는 그러나 지치가 종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에 진도에서 이제 장려식품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제천에다가 밭재 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들여왔어요.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붉은색 성분이 혈관 노화를 막고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치. 10년 전 진도에서만 100헥타르 밭에서 재배됐지만 모두 대파밭 등으로 바뀌고 100분의 1만 남았습니다. 장마, 태풍에 습해를 입기 쉽고 약재가 되는 뿌리가 썩어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노지 재배 대신 비가림막 하우스에서 지치를 재배하고 병해충 방제를 제때하면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약재 실험도 하고 재배 방법도 개선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저희 그 노지 재배보다는 이렇게 하우스처럼 비가림으로 하는 게 뿌리 썩은 병을 현재로서는 제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지치의 뿌리 부분을 키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신품 정도 육성되는 등 전통 홍주 원료의 현지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순입니다.